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요, 제가. 1%가 바뀌면 원본과 다른 새로운 것이 들려. 실격입니다. 겁쟁이 뿌다가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힘들어요. 아침에 러닝을 하면은 기분이 정말 상쾌해지고 하루의 시작이 뭔가 뿌듯해요. 이거 선두인가 봐요. 제 하차는 밟아. 먼 거고 있어요. 제가 꾸준히 러닝을 한 게 1년 반 정도 됐어요. 매일 아침 러닝을 하면 활력 있고 일할 때 집중도 잘 되고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도 체력 유지, 체중 유지가 잘 돼서 좋아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24시간을 다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1시간의 운동을 하면 그 24시간 중에 1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24시간이 훨씬 풍부해지는 느낌? 아니, 느낌이 아니라 그건 팩트야. 친구들을 만나도 에너지가 너무 좋으니까 120%로 그 행복을 막 끌어당길 수 있고 밥도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이 아침 조깅의 이 시간 연장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미팅 끝나고 헬스장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많이 늘었어. 둘 네 잘하네 이제. 너무 예쁘다. 견줄 수 있는 제품일까요? 하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명품들을 생각해 보니까 뭐 에르메스도 있고 펜디도 있고 요즘 또 가구를 하시는 회사들이 많아서 요즘은 맥시멀리즘이라는 인테리어가 좀 유행이 됐는데. 오, 되게 쉽네. 이렇게 접혀요. 우와. 그래서 아예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 좋다. 박스처럼 누가 착석감을 봐봐. 착석감. 근데 그게 없다. 안정감이 없다. 우리 냉정해. 뭐 물론 누가 신발을 사서 이 밑에를 다 까보고 그러겠어요. 리셀가가 지금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2천만 원이 넘으니까 샅샅이 볼. 내가 엄청 요즘 재밌는 거 하는데 보여줄게요. 이거 보물선이라는 건데 별로 재밌어. 보물 뽑기로 가서 일단 한 개만 사볼게. 보물 상자 열기. 열려? 뭐야? 브이라인 밴드 턱살 제거? 나 턱살 많은 거 어떻게 알고? 난 쫄보라서 약간 한 개씩 보는 스타일이야. 랜덤 슬롯 머신? 차바치 T-Rex 이게 뭐야? 진짜 너무한다. 5만 원 썼거든? 프레츠 갈릭 버터나 무민 가방고리 인형 한상 디바 이동의 흥거 대왕 오징어 튀김 노예드 가죽시계 보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기 가면은 분해라는 게 있어. 제가 받은 게 이거예요. 필요 없는 애들은 다 팔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8,000원을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개 한 번에 뽑아볼게. 뭐야?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편하게 가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찍었어요. 내일은 일하는 모습도 많이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올라갑니다. 일할 때는 1층. 아,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손 조심하고. 우와. 사진 하나 찍어줘요. 아! 형님 괜찮아. 안 돼요. 양배추. 양배추. 일단 밥을 먹기 전에 양배추로 배를 채워놓으면 좋습니다. 짠! 짠! 누가 보면 소주 원샷한 줄 알아요. 그런 아이디어 나오면 좋겠다.
소주병에 탄산수를 넣는 거야. 아니면은 도수 2도짜리 소주. 그럴 거면 뭐하러 소주를 먹나 싶어. 먹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이 친구가 사주는 거예요. 내 친구의 나이가 비밀로 하잖아. 제 친구가 여러분 24살이에요 34살 동생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언니 24살을 어디서 만나는 거야? 운동을 하다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와, 되게 볶음밥 라면이 왔습니다. 맛있겠다.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오늘 꼭 브이로그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다 찍으려고 했는데 러닝할 때 찍고, 근데 러닝하는 모습은 영상으로 안 담을 거예요. 지금 편집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스케줄 뮤지컬. 네. 공연 중 나오시면 제 입장 제한되고요. 아, 네. 모든 촬영 불가합니다. 저도 입장 하실게요. 지금은 1부 끝나고 인터미션 시간이라서 잠깐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문화생활도 사실 사치라고 생각하면 사치일 수 있지만 또 삶을 되게 풍부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돈도 시간도 쪼개서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2부도 재밌게 보겠습니다. 오늘 얼굴이 너무 번뜩번뜩거리는데? 조명이 좀 앞에 너무 세서 그런가? 제가 방금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짠! 이런 사진을 올리고 머리 올리는 친구를 위해서 파티!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파티를 어떻게 파티라고 헷갈릴 수가 있냐, 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운딩, 뭐 파티, 골프 행사, 뭐 골프 웨어 이런 데서 언어 유희로 쓰는 단어예요. 한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 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막 썼어. 근데 썼다가 또 뭔가 또 너무 구구절절한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또 반면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그걸 구구절절 아는 척하면서 썼어? 뭐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날 것 같은 거야. 겁쟁이 쪼다가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남들이 뭐라고 보든 별로 신경 안 쓴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하여튼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판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야? 애플 아이폰 14 프로! 난 50만원을 써서 145만원짜리 아이폰을 얻었다! 필요하면 분해가 되니까 228만 2천 포인트를 분해해서 살리겠습니다. 합성무기는 뭐야? 디올 가방을 갖고 싶다. 만약 그게 있어. 그 값어치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금액이 합쳐? 그러면은 47,800원으로 이걸 바꿀 수 있었던 거네? 피자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피자 획득 확인. 피자 생겼다.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사실 아이폰이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아이폰이 필요가 없는 거야. 봄을 선 어플 안에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아이폰을 팔 수가 있더라고요. 거래하기를 누르고 얘를 125만 포인트. 혹시 몰라서 당근마켓에 또 올려볼게요. 오, 대박! 야야! 바로 카톡 왔어, 바로! 보물선이라는 명품 뽑기, 랜덤 뽑기? 랜덤 뽑기 사이트에서 받은 거예요. 오예!
오예 오예. 디올 북토트 가방이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게 뽑히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아니면 나 뭐 솔직히 샤넬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 양심이 있어요 제가. 아이폰을 팔아서 얻은 포인트로 40개 한 번에 열어볼게요. 40개 디올. 이건 어젯밤에 제가 재워놓고 잔 건데요. 그 예전에 끓여놓은 야채 스프가 다 떨어져가지고 야채 스프를 또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겹살이 좀 남아가지고 삼겹살도 같이 볶을게요. 양파를 많이 넣으면 스프가 달달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양배추가 농약이 엄청 많다고 제가 알아봤는데 농약이 거의 없는. 그래서 겉잎만 좀 떼놓고 물을 살짝 씻어가지고 써도 된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넣겠습니다. 근데 토마토는 좀 으깨줘야 돼. 허리가 아프다.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나이 드니까 좀 서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저 38이거든요 힘들어요. 이야. 프랑스 가면은 납작복숭아 있잖아요. 스페인에 가면은 납작 토마토가 있다. 나는 모든 과일이 다 납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사과도 납작, 포도도 납작. 포도는 작으니까 상관없겠다. 또 무슨 과일 있지? 마지막에 월계수잎을 넣어줬습니다. 저는 이거 스프를 되게 곰탕처럼 오랫동안 끓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헬프를 가야 돼서 한 20분 정도밖에 못 끓일 것 같아요. 몇 시지? 벌써 27분이야.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게 어차피 수분 때문에 추 가라앉을 거기 때문에 넘쳐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그치. 아, 긴 거 입으니까 신경 안 쓰여서 나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나, 둘, 빵. 불 끓여난 머리인데요. 여기가 지금 보시죠. 이거 다 주는 거예요?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얼마예요? 2억해요? 금액이 너무 궁금하시는데 금액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와 귀여워. 응! 발바닥도 종이네? 지저분해 보여요? 제가 오더한 그릇들이 나와서 그릇을 픽업해 왔어요. 아, 요즘에는 그릇을 사면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어요. 짜잔! 너무 귀엽지? 파스타를 올려 먹으면 맛있겠죠? 치즈 플레이트 그리고 엄청 큰 아이. 짜잔! 근데 살 때는 엄청 커 보였는데 막상 꺼내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 여기에다가는 칠면조 들어가기엔 좀 작고 연계닭? 그다음에 고기 반을 여기다 얹어요. 고기 양념한 거예요, 꿀하고. 예쁘다. 어차피 같은 사슬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맛이 차이가. 이 밥은 한 번에 싸먹기는 좀 커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희가 만든 당된장, 약고추장, 이렇게 예쁘게 담아봤고요. 갑자기 이제 부유니까. 그러니까. 막걸리. 나 언니들끼리 이거 다 먹으려고 이거 다 맛있어? 여기 꽉 누르고 해야 돼. 조금 안 나게. 오. 화이팅.
꿀팁. 좋아요. 굿샷. 언니, 뭐 찍었어요? 다시 한 번만. 나이스 샷! 이렇게. 와, 대단하시다. 언니, 그래도 마지막 날 끝나기 전에. 맞아요, 시간이. 언니, 어제, 오늘? 어, 이제 가, 이제 가. 아, 많이 팔았어요? 아, 네, 오늘. 오!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엑스트라벨을 정리하고 있어요. 저희 요 패턴 영동과 중국 동해안에 있는 패스부터 입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강수량은 레몬피스를 정국은 거예요. 제주에 20에서 60mm 예쁘겠죠? 이번에 그거 레몬피스 앞에 잘 안 닫히는 거 수정한 거 샘플 아직 안 나왔어요? 스스로 선택하시죠. 이번 처음 만나는 신개념 라이프 오피스 동탄 구지오 시티 웍스 보수공원 앞에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카라멜이랑 뭐예요? 지금 쿠키 세트. 아, 원래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예정 앞에서 찍을래요. 한남동에서 되게 유명한 구운 과자집이라고 해서 오늘 티 위스키 페어링 할 때 먹으려고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주문해놨던 카라멜을 픽업하였습니다. 자, 입안에 차를 살짝 드셔서 입안에 어떤 차의 향과 맛 그리고 온기가 남아있을 때 그리고 그때 위스키를 아주 살짝 한 모금 드셔보세요. 이 위스키는 알코올이 있으니까 휘발의 성분이 강한데 그게 입안에 있는 온기랑 만나서 폭발적으로 퍼져오는 그 향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거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크 드레스의 맛이 나는 스파크다. 나 진짜 재밌다.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이게 몇 번 삶으면 네, 하얗게 돼요. 이건 요리할 때 말고 샐러드 같은 거 서브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저는 고수를 안 좋아했거든요. 이상하게 올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고수가 좋아졌어. 그리고 딸기잼, 유정란. 엄청 야들야들. 그리고 매실은 서비스로 받았어요. 그리고 샐러드용 상추, 그리고 또 계란, 그리고 행주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의 원천이 어쨌든 나한테 한국인이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가 만약에 한국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곰의 자손이 우리가 아니었다면 내가 대한민국 호랑이가 되어서 살았으면 그래서 어땠을까라는 이제 그때 상상으로 시작이 돼서 소수 호랑이 자손들이 어딘가에 뭉쳐 살고 있겠죠. 있을 거 아니야. 그 호랑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단군 신화 속의 호랑이는 참을성이 없어. 그냥 참고 뛰쳐나갔고 포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자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야. 결국 회사만 들어가면 자꾸 나오고 뭘 하려고 하면 나오고 재밌겠다. 자꾸 막 그런 재밌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바에 가셨을 때 아, 이 칵테일은 어떤 종류의 칵테일인지 여러 가지 칵테일의 종류 중에서 이런 타입의 칵테일을 좋아하는구나. 아, 이분은 뭐 잘 모르는 분이니까 라는 그런 절대 무시를 당하시지 않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 놀러 가서 본디나 김자 같은 데서 이제 플래시바를 가. 그냥 술이 마시고 싶고 갔는데 할아버지들이 나무 넥타이를 보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몸짓이 거의 약간 무용수 같은 느낌? 되게 그거 하나의 뭔가 몸짓인 게 너무 좋아하고 아름다웠어. 그래서 그 해외 미슐랭 레스토랑을 가면은 음식을 서빙해 주시는 분들의 그 손짓도 장난이 아니야. 이런 손질이 아트 같다는 거예요. 오렌지를 그렇게 약간 주무르면서 튀기면 어떤 느낌이? 아, 오렌지 껍질에서 나오는 그 오일을 칵테일에 뿌리는 거예요. 맛있다 얘도. 이게 베이스가 되는 이 향이 뭘? 이게 주스? 이게 뭐예요? 캄파리예요. 캄파리. 어, 이거 캄파리는 이탈리아. 맞아요. 그쵸, 남부 이탈리아에서 먹는 건데. 버즐 아블로라는 그 패션 디자이너가 그렇게 얘기했어. 원본의 3%만 바뀌어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칵테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 이거 멋있는데? 자, 너무 넓게 한 번 더 돌리세요. 그쪽이 너무 이렇게 끝에만 살짝 콩콩콩콩콩 찍는다 생각하시고 돌아가면서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갔던 데는 두 번 찍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 두 개 있고. 그럼 얘를 좀 더 넣으면 되는 거잖아. 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계속하시면 버즐 아블로의 말에 빌리도록 할게요. 3%가 바뀌면 원본과 다른 새로운 것이 된다. 이름하여 치유, 마가리타, 치마. 치마를 입고 치맛살을 먹으면서 마시면 좋은 치마입니다. 뭔 소리야? 쉐이킹 하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위에를 잘 잡으시고 아래쪽을 잘 잡으시고 흔들어 주세요. 조금 세게 흔들으셔도 돼요. 클래스 에이스. 우리 제인이는 에이스예요. 제인이 두두두두두두. 어, 아직까지 이분께 제일 많이. 오, 역시 미대 출신. 제 겁니다, 제 거. 네. 쉐이킹을 제가 본 이 일곱 분 중에서 일단 제일 오래 하셨어요. 제일 여러 가지 모션으로 하셨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실격입니다. 오이를 꼽읍시다. 오이. 와, 이건 진짜 그냥 데킬라예요. 뭐야? 1등 진짜 1등 챔피언 너무 맛있어요. 언니는 그치? 약간 레몬이나 라임이랑 완전 그 다른 거에 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동해번쩍 서해번쩍 루미가요 피인 채 와 있습니다. 저희 럭키 박스가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제가 봄에서 뽑기로 뽑은 디올 휘걸입니다. 피린처 여행 때 착용하고 싶어서 제가 들고 왔거든요. 또 이렇게 예쁜 걸 하려면 립스틱을 한번 발라줘야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영롱하고 예쁜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게임을 했지만 약간 서프라이즈를 받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게 기분이 좋네요. 어때요,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